아, 바카라 같은 경우는 룰 자체가 심플합니다. 진입점이 낮다는 거죠. 카리나님이 악수를 청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최종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수학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과학이라. 그 동물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 간헐적 보상 있잖아요. 비둘기한테 실험을 하는데 항상 먹이를 똑같이 줍니다. 어떤 경우는 가끔씩 먹이를 줘요. 재밌는 게 가끔씩 먹이를 줄 때 더욱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패턴화된 어떤 보상이 아니라 간헐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승리와 보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보상 체계 자체가 보상을 받았다 그럼 활성화된다 이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조차 활성화가 돼요. 뇌가 도박 활동, 도박에 참여하게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마약 사용과 유사한 어떤 신경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도파민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쾌락, 성취감 이런 보상과 관련된 화학물질인데 쾌감이 정말 강력하고 이게 중독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과거 인간의 조상들부터 환경을 탐색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보상 체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과일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에는 꽃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즉각적인 보상만 있다면 꽃이 있네? 과일이 없네?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을 보면 이 나무는 앞으로 과일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때도 보상 체계가 활성화돼요. 해당 나무를 기억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과일을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찾는 데 필요한 어떤 학습이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우리의 생존력을 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 기대감 때문에 도박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보상 체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장기간 도박을 하다 보면은 뇌가 이제 과다한 도파민 분비에 적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파민 수용체 수가 줄어들고요. 일상생활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감소하는 거죠. 더 강한 쾌감만을 찾을 거고 근데 확실히 여러분은 절대 도박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딴다 뭐 잃는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땄느냐 잃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도박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값이라는 수학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대값은 특정 사건이 무한하게 반복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돈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잃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0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플레이어는 돈을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공정한 확률이에요. 도박 게임 대부분이 카지노 혹은 주최측이 이러한 기대값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 기대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유럽식 룰렛을 예로 들면요 그 숫자 하나에 베팅을 하면은 이겼을 때 35배, 35배를 받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돈을 받는 건데 실제로 이길 가능성은 37분의 1입니다 예, 그러니까 35배를 벌지만 이길 확률은 37분의 1 이때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0.027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베팅한 금액의 2.7%를 잃게 되는 거죠. 아이들 보면은 바카라의 말 거죠, 바카라. 바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룰 자체가 심플합니다. 홀짝 게임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입점이 낮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 분명히 5대5 같다, 50% 승률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뱅커에 걸어서 이겼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또 딜러한테 뜯깁니다. 딸 때, 잃을 때, 딸 때, 잃을 때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대값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잃습니다. 네, 결국 모든 돈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게 되는 거죠.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들은 말인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면 술을 공짜로도 준다고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시상 하부를 자극해서
도파민 같은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는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니까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슬롯머신이나 이제 게임 기계들이 깔려있잖아요. 여기 강렬한 소리나 빛이 막 나오니까 내가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과장이 되는 거예요. 네.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문, 거울, 시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방문객이 외부의 시간이나 날씨나 어떤 변화, 인식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완전 몰입하게 되죠. 거울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눈곱을 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객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도박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학생들은 카지노에 지금 아직 성인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 온라인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현란할 겁니다. 아마 효과음이나 뭐 이런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강력할 거고 온라인상의 화폐가 내가 지금 지갑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거잖아요. 칩보다도 비현실적이라 이거를 뭐 잃는다 얻는다라는 개념 자체에 도덕성이 거의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또 도박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을 잃었다. 그럼 잃은 돈의 두 배를 다시 베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틴게일 베팅법이라고 해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산이 무한한 경우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베팅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0원을 베팅합니다. 근데 잃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2,000원을 베팅합니다. 또 잃었어요. 4,000원을 베팅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기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잃었던 모든 돈을 다 회수하는 거죠. 한 번만 이겨도 나의 모든 피해가 복구되다 보니까. 근데 카지노가 이걸 그대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카지노는 최대 베팅 규정을 해놨어요. 참가하는 플레이어는 단기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게임을 딱 멈추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PD님 생각해 보시면은 PD님한테 딱 이랬어요. 오늘 어느 장소로 가서 딱 5분 있다 나오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 내가. 딱 갔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 아이돌이 다 모여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모두가 피디님 한 번만 악수 한번 해주세요. 어딘가요 거기? 피디님 한 5분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카리나님이 악수를 청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 나오기가 어렵고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그 처한 상황들 과거에 우리 인류에게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보상체계가 없이도 충분히 생존 가능한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 현실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에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미쳐요 그냥. 진짜로 미쳐요. 100만 원도 돈 벌어도 안 돼요. 하루에 1,500만 원. 1개월 3개월. 5천만 원 정도 이런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따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 잠을 깨는 거예요. 이용해 먹기는 엄청 빠르죠. 잠깐 뭐 단속한다고 절대로 안 멈춰요. 한번 해봐라. 파이팅! 무조건 플레이어가 불리하다. 즉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